있죠. 득점 차이는 9점 차, 리바운드 차이가 지금 14개의 차이가 났습니다. 이 차이가 지금 예, 기록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러네요. 네, KDB 생명이 12개의 리바운드밖에 잡지를 못했고 두 팀 모두 지금 필드골 확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. 29% KDB 생명의 필드골 확률이고요. 35%의 신한은행 예, 필드골의 확률이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석점 외곽 지원은 한 개와 두 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. 네. 던지는 횟수가 너무 작아요. 그만큼 그렇군요. 적극적으로 공격을 놓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. 네, 턴오버는 5개와 6개 뭐 모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, 외곽 지원이 지금 후반에 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. KDB 생명 입장에서는 로우진 선수가 조금 더 네, 적응을 좀 빨리 해줘야 되는 네, 삼성 커터가 되겠습니다. 박수영 선수의 점퍼로 오늘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. 손수 선수의 멋진 플레이. 손수 선수가 지금 예, 양팀 합계 예, 코트에 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13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. 김현주 선수의 넉점이 있었고요. 네, 삼각 패스 연결. 이경환 선수가 일단 예, 패스의 길을 잘 열어줬습니다. 보면 예, 손톤 선수가 석점을 하나를 시도했고 2점슛을 예, 11번을 던졌거든요. 예, 가장 많은 횟수 손톤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김담비 선수는 예, 지금 전반전에만 5득점 그레이에게 패스 연결을 잘 해줬고 예, 어시스트도 김담비 선수가 지금 한 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윤미지 선수의 어시스트가 지금 3개가 나와서 전반전이었고요. 이경원 선수가 그래도 본인의 몫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로이드 선수와 뛸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경원은 약간 편한데 로이드 선수는 이경원과 같이 있을 때 뭔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이 경기 흐름으로 말이죠. 맞습니다. 한 시즌을 하면서 적응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7라운드까지니까 이제 35경기는 무조건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이경원의 석점 하나 있었습니다. 7득점을 전반전에 기록을 했던 이경원 선수였고요. 물론 지금은 뭐 성공한 것만 보여준 거긴 하는데요. 네. 뭐 전체 흐름을 봐도 지금 KDB의 공격 포지션이 몰려 있어요. 어떤 한두 선수한테. 그렇죠.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던져줘야 되는데 반대로 신한은행은 뭐 김현주 선수도 조금 보이고. 그렇습니다. 예. 주 득점원인 선수들은 예. 예. 무조건 본인의 좀 해결할 역할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에이스들만 보고 있으면 경기 풀릴 수 없거든요. 네, 첫 번째 공격을 잘 막아놓고 네. 두 번째, 세 번째에서 득점을 허용하는 플레이가 많이 보여지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전반전에 너무나 밀렸던 리바운드 3, 4쿼터에 KDB 생명이 조금 더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다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3쿼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